오늘이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다섯 번째 주는 이 최고위원회 연석회의를 안 합니다만은 8월 15일 집회 부분과 8월 30일 창당 6주년 또 지금 현재 시도당 교육이 있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휴가철이고 뭐 시도당 위원장님들 저한테 연락 오셔서 뭐 편하게 오실 분들은 오시고 안 오실 분은 안 오셔도 된다. 왜냐하면 휴가철이라서 우리 중앙당도 지금 일부 반반 나누어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휴가를 이미 반납을 했고요. 교육 시간을 이렇게 잡을 때뭐 이번 여름 휴가는 그냥 당원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걸로. 제일 기쁜 게 제가 시도당 가서 시도당 위원장님들 뵙고 당원분들 뵙는 게 저는 사실은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당은 시도당 중심이다. 중앙당이 있으면은 각 시도당이 있고 그 시도당 중심으로 당이 이루어지고 또 교육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뭐 경남 위원장님도 오셨지만은 뭐 경남에 우리 교육대도 경남 위원장님 소개를 나름대로 존중을 한다고 뒤에 소개를 했는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도당 교육의 중심은 각 시도당이다. 그래서 각 시도당에 있는 당원 동지들이 기분 좋게 또 우리 중앙당이 시도당과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또각 시도당 별로 뭐 충청은 충남북 대전 이렇게 묶어서 하면 저는 편한데요. 또 그것도 각 지역에 제가 찾아가서 충남은 충남대로 대전은 대전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예의다. 저는 그렇게 봐서 가면은 또 그냥 올라오기 그래서 같이 다과라도 혹은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서 물론 각자 돈을 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이제 8월 30일이 창당 6주년이니까 이미 저희들은 6년이 지났죠. 창당 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했으니까 이제 7년 차로 들어갔는 정당의 모습이 조금은 그동안 많은 희생들을 동지들이 물적 그다음에 또는 마음적으로 또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우파 정당이니까 행동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분한 분의 당원 동지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6년, 7년을 같이 해보면 왜 당원 한분한 분이 소중한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당원 한 분한테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6, 7년 동안 그분들의 그 아픔 투쟁의 과정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지역 가서 제가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 동지들하고 변함없이 각 시도당에 있으면서 열심히 당 활동을 해주시면 돼. 원로 선배님 보면 다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 공화당이 6년 7년 가면은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제 제2의 우리 공화당의 전성기를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만하다, 또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 이탈이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따지면은 15% 정도 이탈을 한 거예요. 민주당도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따면 한15% 정도가 이탈했어요. 그래서 무당층이 40% 가까이 됩니다. 지금 뭐 무당층이 39%
갤럽 조사로 따지면 31%. 그래서 무당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또 유승민과 같은 그러한 때만 되면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고개를 드는 사람들한테는 또 유혹이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우리 공화당이 강서구청장 후보를 또 지금 후보 중에서는 저는 제일 가장 경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또 능력이나 인간미에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선 구의원 하시고 그의 의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얼마나 국민의힘이 개판을 쳐놨으면은 국회의원 한 사람 없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나마 구청장 한 사람도 만들어 놓으니까 법의 잣대를 고무줄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또 보궐선거가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뭐 자기들로 봐서는 질 것 같은 선거다. 명분은 우리가 어쨌든 뭐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를 내주기가 힘들다 이런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좌우면 없이 우리 후보가 가장 뭐 능력 면에나 또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인물론으로 또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걸어왔던 깨끗한 이미지 또 행동하는 또 서민을 위한 정당, 우리가 했던 그러한 이미지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강서구민들한테 좀 전달을 해야 된다. 선배님들이 걱정하시는 세대교체 부분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100만 표를 얻는다면은 젊은 사람들은 신선한 우리 공화당으로 대거 몰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기득권 양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다 알아요. 또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그 젊은 청년들의 생각, 또 30, 40대들의 생각이 많이 깨쳐 있다. 이제는 양당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는 폐해 정도 됐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의 대안 세력으로 우리 공화당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저는 총선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잘못된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요즘 홍보관 하는 거 보면은 홍보관에서 입당이 일반 책임당원 입당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보더라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공화당이 뭐 선거가 누구는 또뭐 이번 총선에서 또안 되면은 이제 우리 공화당 문 닫아야 된다. 그런 막말들을 금방지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뭐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런 정당이 아니라 6년 7년을 투쟁을 하면서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그러한 정당의 행태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을 함부로 남발하면서 선동하고 그런 모습들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8월 15일 집회 총력을 좀 하자. 물론 그 총력의 기준은 뭐 중앙당은 물론이지만 각 시도당에서 좀더 많은 분들이 8월 15일 날 참석을 해서 소위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간첩 연료 의혹에 대한 규탄, 또 해제 촉구, 해체 촉구, 또 무능 무책임한 국민의힘, 부패한 민주당에 대한 규탄, 이런 중심으로 이번 8.15 집회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8.15 집회에 참석을 해서 살아있는 국민이 지금 정치적인 중산층이라 그랬죠. 저는 표현을 그랬었죠. 자유의식이 살아있고 비판의식이 살아있고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좌익파 국민들이 나오셔서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규탄하고 또 그들의 체제의 침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내는데 전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0일이 창당 6주년입니다. 8월 30일은 이제 강서구에서 저희들 창당 6주년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8월 15일 전에 구체적으로 행사 장소라든지 이런 걸 정하겠습니다. 별도 창당 6주년 세미나와 겸해서 창당 6주년 행사를 할 생각이고요. 그날 오전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그날 오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태극기 집회를 잡았습니다. 9월 16일 날 대구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 우리가 대구 집회를 하면서 저는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다음에 다부동,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동상, 또 백선엽 장군 동상 다 개막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지들이 내려오시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생가 가서 참배하고, 그리고 다부동 전적 거기에서 전적지에서 그런 행사를 잠깐 하고, 그리고 집회를 하는 걸로. 집회는 대구 신청사 이전이 제 지역구의 중대한 문제고 해서 신청사 부지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8월 15일 지나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8.15 집회 관련해서 현수막이 한 1,000장 정도 보냈습니다. 각그뭐 대구나 대전에 이렇게 직활 이제 광역시 쪽에는 현수막이 모자라지 않지만은 경북이나 경남 이쪽은 군단이 하나 붙이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현수막을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현수막 한장한장 붙여주신 우리 동지들께 저는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우리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 현수막은 저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잘 붙이고 있다. 그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해서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재정으로 붙이는 비용까지 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동지분들이 자원봉사로서 현수막을 전국에 붙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현수막 배당이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8월 1일 전에 현수막을 다 보내드렸으니까 현수막 개첩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 지난 7월 달 현수막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철거를 해서 한 1,000장 정도 우리가 붙이면 또 많은 현수막이 있으니까 철거할 수 있는 거는 좀 철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외천 수해 지역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그날따라 한 36.5도, 37도 가까이 지열하니까 훨씬 더 올라가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날 참석해 주신 100여 분의 동지들께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러한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지들 한분한 분이 정성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지역, 또 국민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난 팬데믹 때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어렵다 해서 전국에 100여 군데에 전통시장 저희들 장보기 행사를 했듯이 우리는 항상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같이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공화당이 지향하는 것은 어려운 국민과 함께 서민정당을 표방하고, 정치권에서 어려운 국민을 이용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또 삶을 같이 해주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정치혁명이라 보고 정당혁명이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천 봉사활동에도 많은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